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트랜스포머4의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중국 여배우 리빙빙이 화제로 떠올랐죠. 아이언맨3에서는 판빙빙이 출연했지만 나온 시간은 고작 3분. 이 중국 팬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. 트랜스포머4에서는 리빙빙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영화 속 오토봇이 하는 대사들 재미있게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대화입니다. 你在发抖吗?你在发抖吗?你,너,在 뭐뭐 하고 있다? 发抖, 떨다. 마,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 조사죠. 붙여서 你在发抖吗? 너 지금 떨고 있니? 대답 보실까요? 我从来没害怕过. 我从来没害怕过. 我, 나. 从来, 지금까지. 害怕, 두려워하다. 여기서 没, 什么什么过 라고 말하면 뭐뭐 한 적이 없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. 붙여서 我从来没害怕过. 나, 지금까지 두려워한 적이 없어. 두 번째 대화 나갑니다. 你说什么我就做什么你说什么我就做什么你너说 말하다 什么 무엇 뒤에 보실까요? 我나就 바로 做 하다 什么 무엇 붙여서 你说什么,我就做什么. 네가 무엇을 말하면 나는 그 무엇을 바로 하겠다. 즉,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. 오토봇들이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했던 말이죠. 대답 보실까요? 你从来不让我失望.你从来不让我失望.你,너. 从来, 지금까지, 不让, 뭐뭐를 안 하게 하다. 我, 나, 失望, 실망하다. 붙여서, 你从来不让我失望. 너는 지금까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. 오늘의 단어 나갑니다. 害怕, 害怕, 连, 都, 连都, 从来, 从来, 失望, 失望. 오늘의 퀴즈입니다. 절정을 찍었던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최민수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 했던 말, 나 지금 떨고 있니? 중국어로는 我在发抖吗? 아시겠죠?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생생한 소식,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으로 만나보시죠.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해보세요.